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9레벨을 진짜 쉽게 갈 수 있는 꿀 빌드업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꿀 빌드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꿀 챔피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초반 아이템이랑 빌드업부터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9레벨 가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아야겠죠? 그래서 요들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는 게 돈 관리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템을 만드냐. 초반에 블루랑 모렐로 요런 템각이 이쁘게 떨어질 때 진행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온 충격기도 빨리 만들어서 메인 탱커한테 주시면 좋으니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코르키한테 블루 모렐로 빌드업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고, 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꿀 챔피언은 바로 루시안인데요. 초반에 블루 모렐로 각이 나오고 루시안 빌드업이 이쁘게 나온다면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 빌드업이 좋다고 일성작으로 무모하게 계속 따라하시는 거는 안 좋으니까 템각이 이쁘면서 페어가 잘 잡혀있을 때, 이성작이 될 것 같을 때 진행해주시면 더더욱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중반도 역시나 요드를 받으면서 이 비전 마법사 기본에 이쌍발총 기본 섞어주시면 됩니다. 넣을 게 없다면 쌍발총을 하나 더 넣어서 삼쌍발총을 해줘도 되고요. 갱플랭크가 안 뜬다면 강화술사 같은 걸 올려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룰루를 빼고 나르를 넣으면 이사교계가 되는데, 루시안한테 이사교계는 블루가 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섞어주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루시안한테 블루가 있을 때는 완전 뒤에 있는 것보다 살짝 2, 3열 정도, 저는 2열을 좋아하는데 이 2열 정도에 놔주면은 초반에 타겟팅도 안 되는데 바로 스킬을 쓰기 때문에 뒤로 대쉬를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8렙까지 가신 후에 모르가나 정도까지 추가시켜주면서 3강화술사까지 섞어주면 되는데, 이성작만 잘 된다면 9렙을 진짜 쉽게 갈 수 있긴 한데 중반 타이밍에 이성작이 잘 안돼서 일성작으로 머무른 상태라면 9렙을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8렙 리롤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9렙을 가기 좋다고 해도 피관리가 안된 상태거나 돈관리가 안된 상태라면 9렙 가기는 좀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피관리 잘된 상태에서 돈관리도 나름 잘된 상태라면 이 3코짜리 조합들로도 9렙이 버텨지니까 9렙을 가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루, 모렐로 이런 템을 줬을 때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6비전 마법사의 실코, 빅토르, 징크스를 쓰는 덱이고요. 이 덱은 애초에 그냥 스킬만 적절히 잘 써줄 수 있게 해주고 구문력 템이 조금만 있어도 좋은 덱이다 보니까 그냥 해주셔도 좋고요. 템이 블루 모렐로다 보니까 레나타를 쓰면서 난동꾼의 화학공학까지 섞어서 밸류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됩니다. 밸류업 목적으로 9렙을 오신 상태라면 이 덱은 9렙 때 넣을 게 좀 애매해지는데, 만약에 난동꾼의 상징 같은 걸 먹은 상태라면 빅토르 한 마리를 빼고 6난동꾼까지 섞어줘도 되고요. 화학공학 상징을 먹었다면 빅토르 한 마리 빼고 5화학공학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9렙을 왔을 때 이 덱도 포텐이 좀 있기 때문에 템이 어울리는 요쪽 각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루 모렐로로 빌드업을 했지만 나중에 물리템이 잔뜩 뜬 경우에 진행해주는 경우인데, 레나타한테 블루 모렐로를 그냥 주고 끝까지 쓰셔도 되고요. 블루 모렐로를 카이사나 제리 요런 애들한테 주고 나머지 물리 딜러들한테 물리 딜템을 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버전은 저격수 진을 메인 딜러로 쓰는 진 밸류 덱인데요. 앞라인 든든하고 뒷라인 딜러도 든든하고 레나타를 써주면서 학자까지 받아주면서 블루 모렐로로 치감을 빨리 묻혀주는 전략도 좋으니까 후반에 물리 딜템이 많이 떠주면 요런 덱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덱을 3개 정도 알려드렸지만 무조건 요것만 가라 요건 아니에요. 잘 떠주는 5코짜리가 있고 템이 어울린다면 그 기물을 써주면서 알아서 잘 시너지 섞어주시면 좋으니까 후반에 밸류를 진짜 높게만 해주시면 순방은 진짜 쉽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초반에 블루 모렐로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초반에 블루 모렐로를 빨리 만들어서 피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블루 좋아요. 자, 그러면 블루가 어울리는 기물들을 사주면서 진행해주면 더더욱 좋겠죠? 자, 이번 아이템은 챔피언들? 잠깐만 요들 떴다. 자객 판도라 아이템 고전압. 그냥 판도라 먹고 쿨템을 빨리 만들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궁 일단 브랜드도 사보고 블루 브랜드 빌드업 할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이거 올려주고 마무리. 자, 대검 달아버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레벨업해서 요들까지 올려주는 걸로 하죠. 그리고 벨트는 모렐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미리 넣어줍시다. 이게 블루 브랜드가 초반에 피관리가 나름 잘 되는데 암살자를 만났다는 점. 그럼 졌죠. 룰루는 팔고 직스를 살 건데 어차피 이제 코르키 같은 거 떠주면은 룰루 내리고 넣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떠버렸다. 이러면은 코르키랑 루시안 둘다 쓰는 게 피관리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템도 옮겨주시고 지금 루시안 올려주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블리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원래 레나타 덱을 할 때는 난동꾼 플러스 딜라인 쌍발총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 피관리적이나 나중에 덱전환 할 때도 편한데 저는 지금 요들 쪽이 떠가지고 요렇게 진행해주는 거예요. 자, 직스위성 일단 붙여주시고요. 레벨업 누르고 이건 세슈아니까지 일단 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스웨인도 사주고 5렙 정도 때 올려주면 좋거든요. 5, 6렙 때. 이거 그래서 스웨인도 일단 사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판도라가 아니었다면 지팡이를 먹었겠지만 판도라기 때문에 비싼 애로 먹어줄게요. 자, 사줄 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고 뽀삐성 좋아요. 불치까지 올려주고 마무리. 이번 상대는 용병이라 무조건 이겨야죠. 그리고 지금 제 덱에 밸런스가 너무 좋아져서 웬만하면 이제 연승을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모렐로까지 들어가 준다면. 자, 지팡이가 안 떴네요. 요거 그리고 지금 오른쪽 애들을 팔면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안 쓰니까 팔아주는 걸로 합시다. 이거 진거 같으니까 일라오이까지 팔고 20원 이자 봐주면 되겠죠? 자, 사줄 만한 거는 딱히 없고 모렐로 나왔으니까 주시고 여기서 이온 충격기가 나온다면 이온 충격기를 먼저 만들 거고 총검이 나온다면 총검부터 만들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 먼저 줄 거예요. 이러면 이온 충격기 하나 만들죠. 자, 벨트. 자, 지팡이 하나 또 떴다. 이러면 지팡이 하나 넣어주죠. 앞라인만 잘 버텨준다면 웬만하면 무조건 이겨준다는 거. 요런 식으로. 상대방 6렙 찍고 리롤 좀친거 같은데도 제가 이겼죠. 어어? 이러면은 무조건 루시안한테 템을 옮겨주는 게 좋죠. 이러면 템 빼주고 루시안한테 템 옮겨주는 게더 세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이러면 이거 8렙까지는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고 8렙일 때도 잘 버텨지면 9렙까지 가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온 충격기까지 있어서 상대방이 마법 저항력이 높아도 금방 녹여내죠. 모렐로까지 있으니까. 어때요? 진짜 세죠. 약자 약점 사냥의 전율. 이거는 당장에 조금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사냥의 전율로 루시안의 피읍을 도와주는 게 좋거든요. 사냥의 전율 먹읍시다. 이러면 절대 앉으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대도 강력하다면 강력하신 분이죠. 총검, 인피, 보건, 말자하, 이성. 하지만 제가 너무 셉니다. 이거 일라오이도 사줄게요. 이제 시작하지. 지금부터 돈 남는 대로 레나타 덱에 필요한 괴물들을 사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냥 비싼 거 아무거나 이러면 연운밖에 없네요. 자, 요들 뽀삐. 일단 트린다미어도 지금 당장 필요 없고 요것도 팔고요. 그리고 블루 루시안을 뒤에 놓으니까 시작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요거는 차라리 앞쪽에 살짝 놔주는 게 안정성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러면 뒤로 빼겠죠? 요런 식으로. 블루 루시안 빌드업 할 때는 웬만하면 그냥 앞쪽에 놔주는 게 좋네요. 대검 떴다. 이거는 총검을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이세개 템이 레나타의 정석 템인데 보통 블루 모렐까지 빠르게 만들고 남는 템으로 주지만 총검을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자, 풀템일 때 싸우는 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좀 빠르게 빠르게 볼게요. 자, 처음에 뒷대시 하면서 팡팡팡. 자, 팡팡팡. 앞라인 버텨주고 총검으로 피읍도 간간이 해주죠. 와, 너무 세다. 자, 일단 여기선 자크도 일단 사줘야겠죠. 그리고 템을 바이한테 이제 또줄 건데 보통 이온 충격기 하나에 탱템 같은 거두개 해주는 편인데 이거 용발 나왔다. 용발 하나 줘도 되거든요. 지나가 버렸네. 일단 지금 당장은 삼쌍발총을 올려주는 게 좋고요. 일단 판도라기도 하니까 요거 용발에 덤불조끼 요런 식으로 줍시다.
자, 이번 상대 용병 깨신 분이거든요. 깨신 분인데 잘 이겨졌죠. 좋아요. 레나타가 빨리 떴다. 만약에 여기서 루시안이 1성이었으면 레나타로 바꿔줬을 텐데 2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해줄 겁니다. 근데 진짜 강력한데요? 근데 이분이랑 싸울 때는 레나타로 바꿨어도 졌을 것 같긴 해요. 자, 갑바도 나왔네요, 이거. 일단 뽀삐는 팔아주시고 코르키랑 스웨인 정리해주고 난동군을 사놔주죠. 어차피 8렙 정도 때 조합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 갑바 좀 숨겨주죠. 자, 통감할 수 있어, 루시안.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여기서는 그냥 비싼 거 아무거나. 웬만하면 비싼 거 중에 상대방 걸 뺏는 게 좋겠죠. 그래야 상대방이 말리기 때문에. 루시안 뭐야. 일단 8렙을 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피관리가 너무 잘 됐고 지금까지 만난 상대방들이 그렇게 강력하게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9렙까지 버텨질 것 같아서 좀 더 버티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살살 맞을 생각으로 리롤 안 돌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겼네요. 이러면 더 좋은 거죠. 소소형 수호자 하이파이브.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창고를 비운 다음에 하이파이브 먹고 이제 빅토르, 실코, 탐켄치 이런 거 빨리 찾고 잘 키워주는 거. 두 번째, 지금 빌드업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수호자 먹고 버텨주는 거. 저는 수호자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지금 당장 저는 8렙 리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9렙 가면 무조건 잘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강화술사 진짜 세긴 하네요. 자, 루시안이 너무 잘 뜬다. 이판 루시안 판이긴 했네요. 일단 템은 완성이 됐고 9렙을 가면 실코도 어차피 잘 되기 때문에 학자를 굳이 사가면서 갈 필요는 없겠죠. 이제 보시면 레나타 3템 그리고 바이 3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 중에 적절한 거 빅토르 템이나 탐켄치 템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상대는 비전 마법사인데 이분이 레나타 2성을 쓰고 계시죠. 그래도 레나타 2성은 웬만하면 뜨게 돼 있습니다. 9렙 가면 웬만하면 뜨겠죠. 안 뜨면 버그. 자, 빅토르 좋아요. 이 정도면 레벨업해서 좀 돌려주죠. 레나타 2성이 되면 좋고 바이도 사줘야 되고 리롤 바이 사야 되는데 너 팔아. 자크도 사야 되는데 너 빼. 템 옮겨. 일단 학자까지만. 근데 너무 일성. 잠깐만, 다 일성. 자, 여러분들 괜찮아요. 한 대 시원하게 맞읍시다. 자, 한 대 시원하게 맞아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떠주는 게 정상이고 리롤 더 돌려서 좀 더 찾아주죠. 일단 중요한 자크를 안 넣은 상태였고 리롤 좀 더 돌리죠. 렉사이 자크 세주아니 탐켄치다. 요거 빼고 올려줘야 되겠죠. 나이스. 요렇게까지 일단 요게 조합 완성이긴 하거든요. 자, 한번 싸워봅시다. 상대는 삼성 앵플랭크 플러스 왜 이성실코죠? 하이파이브면 인정. 자, 근데 지금 바이가 너무 단단해서 안 죽죠? 요런 식으로 레나타 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바이 템템을 진짜 잘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선 웬만하면 난동꾼을 먹고 뭐 하나 빼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난동꾼 상징이 있을 때 레나타 난동꾼 주고 강인함까지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템을 준 상태라 어쩔 순 없고 강인함도 없고요. 오케이, 빅토르 2성. 지금 실코가 나와주면 좋은데 뭐 뜨진 않고 있네요. 자, 그리고 7난동꾼 빅토르인데 스킬 한번 무조건 쓰겠죠? 이거 대천사 주고 확실하게 강력하게 내주도록 할게요. 아까는 상대가 강화술사라 졌는데 지금은 레나타죠? 빅토르죠? 이건 못 막습니다. 와우, 진짜 세죠?
요런 식으로 레나타 덱은 뭐 4코이성도 4코이성인데 5코이성 조금씩 나오는 순간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어? 덤불조끼? 덤불조끼 정도 하나 정도 빼도 될 것 같은 게 이 판에 인피랑 버금 같은 게 좀 많았습니다. 어? 실코다. 바꿔. 보통 흑막 버프는 웬만하면 빅토르 한 마리 무조건 받아주시고 한 캐치 같은 애한테 주시면 바로 스킬 쓰거든요. 다크 같은 애나 그런 애들 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빅토르 스킬 주행 쓰면 끝. 진짜 끔찍한 덱이죠. 정손? 정손은 그냥 빅토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한도로 하기 때문에 끝나면 먹을게요. 3캔치. 케이틀린 떴다. 에이스가 나와주면 바꿔주려고 했는데 일단 케이틀이라도 써보죠. 자, 이거 먹이도 먹여주고 리롤 조금만 더 돌려보죠. 한번 일단 자크 사고 마무리. 자, 이번 상대는 삼성 미포는 좀 무서운데. 화석이 없던데 삼성 미포에 복원이 있다? 제가 좀 뭉쳐놓은 배치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졌나요? 아, 바이가 잡아주겠다. 바이 안 죽죠. 올 뻔. 총검 있으니까 유지력도 괜찮죠. 자, 제이스 나와줬으면 바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원래 레나타 배치는 2, 3열 정도가 좋습니다. 2, 3열. 상대방이 많이 뭉쳐있는 곳으로 대각선 배치해주는 게 좋아요. 와우, 이번 상대 7혁신가 진. 근데 심지어 제리 2성. 이분 진짜 강력하네요. 근데 이게 실코 궁에 버티긴 하는데 너무 센데요? 자, 일단 1대1인데 상대방이 진짜 강력하신 분입니다. 상대방이 구석 배치가 많기 때문에 레나타를 가운데 쪽에 가주면서 스킬을 맞출 수 있게끔 일단 옮겨주고 있는 상태고요. 잠깐만. 배치도 0초 때에 촥촥. 이게 지금 상대가 제리랑 진이라서 뭉쳐놓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번 싸움 한번 볼게요. 레나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뭉쳐져 있는 곳으로 스킬을 날립니다. 이번에 왼쪽 터주면 좋겠네? 맞았죠? 근데 우리 팀 다 죽었네? 이게 덤불조끼인데도 바위가 그냥 녹아요. 자, 초밥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비싼 거 가져와 줬고요. 이거 뭉쳐놔서 졌으니까 살짝 빅토르 정도만 분산 배치 해보죠. 이게 지금 수호자라 분산 배치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니, 자꾸 오른쪽으로 날리네. 왼쪽에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죠? 왼쪽, 뭐야. 레나타야, 왼쪽으로 좀. 확실히 분산하니까, 이겼는데? 나이스. 분산하니까 이겼죠? 빅토르, 제이스 2성까지. 좋아요. 지금 바이가 일을 잘 해주니까, 그냥 요거만 빼서 3킨치를 줍시다. 템 좀 몰아줄게요. 만약에 바이가 일을 못했다면 바이템을 제이스한테 옮겨줬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상대는 진을 오른쪽으로 옮겼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게 진한테 잘 안 날아가네. 한 칸 더 레나타가 왼쪽에 있었다면 아마 진한테도 닿을 수 있었을 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건 상대가 진짜 강력했던 걸로 합시다. 원래 레나타 덱이 요정도 찍었다면 거의 1등 확정인데 상대방이 진짜 강력하긴 했어요.